네, 와인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아펠라시온, 그러니까 AOC, 샴페인을 가로채다. 야, 자극적이다. 프랑스의 샴페인 생산자들은 러시아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라벨을 변경해야 된대요. 원래 샴페인 보면은 샹파뉴라고 적혀 있잖아요. 샴페인이니까. 근데 그걸 못 쓴대요, 이제 앞으로는. 왜? 러시아가 샴페인 이름을 가로챘다. 뭔 소린가? 푸틴이 7월 2일날 금요일에 주류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앞으로 러시아 생산자만이 병에다가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표기할 수 있대요. 모든 수입 와인은 샴페인 붙일 수 없고 스파클링 와인으로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가 프랑스의 AOC 샴페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샹파뉴라는 거는 일단은 프랑스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하는 스파클링 와인을 얘기하는 게 샹파뉴? 영어로 샴페인이잖아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이제 샴페인을 다 쓰고 있는데, 원래는 아무나 막 썼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가 이제 AOC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자기네들 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다한 거예요. 미국이나 여기나 막다 했는데, 이제 뭐안 되는 걸 제가 소송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 없앴어. 이제 푸틴이 그건 니네가 한 거지. 우리는 쓸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쓸 거야가 아니고 너네는 쓰지 마. 러시아에서는 샴페인을 붙이려면 무조건 러시아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다 수입 스파클링 와인은 그냥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모에 샹통 그럼 당연히 돈페리뇽 들어가겠죠? 베브 클리코 와. 뭐 이런 대표적인 샴페인들이 다이 LVMH 건데 얘네가 주말 동안 러시아로의 수출 중단했습니다. 뭔 소리냐? 아까 7월 2일 금요일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수출 중단. 러시아의 경제 일간지 여기서는 LVMH가 새로운 제품 인증을 하는데 수백만 루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라벨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팔고 싶으면 그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예, 샴페인 못 쓰니까.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수백만 비용이 들 것이다. 7월 4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 러시아의 새로운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회사들은 규정에 맞게 라벨을 새로 시작하고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 푸틴 형은 세요. 7월 2일날 개정안 서명, 대통령이 서명했잖아요. 바로 이틀 뒤에 변경해야 돼요. 러시아 일간지는 매년 러시아로 수입되는 5천만 리터의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 중에 13%가 프랑스산이다. 굉장히 많은 거죠. 심지어는 그 중에 모에 테네시, 아까 얘기했던 뭐 베브 클리코, 모에 샹통, 돈페리뇽 뭐 이런 것들, 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회사가. 근데 걔네가 수출을 중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뉴스 말고 다른 뉴스도 봤는데, 뭐, 이 LVMH만 비상이 아니고, 샴페인을 수입하는 거 수입 업체들, 와인샵, 레스토랑, 호텔, 전부 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AOC. 러시아에서는 샴페인이라는 용어가 거리낌 없이 모든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 사용되어 왔습니다. 뭐, 프랑스 니네가 샴페인 어쩌고 하는지 나 모르겠고, 그냥 썼대요. 여기 진짜 웃겨. 스탈린, 옛날 소련의 거의 뭐 정점일 때 공포 정치로 유명한 사람인데, 1930년대 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련산 샴페인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공산주의잖아. 그냥 지시하면은 그냥 생산하는 거야. 아, 우리 인민들이 샴페인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비싸서 못 먹는다고? 소련 샴페인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시를 내린 거지, 스탈린이. 1937년부터 소련 샴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민들이 다 샴페인을 먹어야 된다. 질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겠죠? 소련 붕괴 이후에 이 소련 샴페인은 저가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큰 축제 등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계속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렴하니까 대충 얼마인 줄 알아요? 5,000원을 안 합니다. 다른 기사 여러 개 찾아봤는데 4,700원 정도? 당연히 뭐 인기 많을 수밖에 없지. 뭐 파티 같은 거할때 그냥 막 마시는 거지. 최근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샴페인 상호명을 그러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걸 위해서 계속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쓰고 싶어가지고. 샴페인을.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그 샴페인 생산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보호 자기네들만 쓰려고 CIVC라고 있는데 이게 샴페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네들이 뭐 와인 뭐 협회 같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든 좀 막아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 지키기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번 개정안으로 러시아는 러시아산 스파클링 와인이 확실하게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류법을 왜 개정한지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산 스파클링 와인을 더 많이 뭐 그게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하고 싶은 거야. 러시아에서 러시아 내에서 와인 산업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푸틴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러시아가 무슨 와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시베리아. 뭔가 추운 게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러시아가 2014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크림반도를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이제 국제사회가 아직도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림반도를 그냥 병합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크림 반도가 남쪽이에요. 그리고 위도가 지도를 보니까 프랑스랑 비슷해요. 터키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와인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지역에 있는 와인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지. 옛날에 소련일 때는 거기가 다 우크라이나나 거기가 다 소련 땅이었으니까 그 거기서 와인을 계속 생산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소련 샴페인. 근데 우크라이나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러시아의 와인 산업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2014년도에 다시 이제 크림반도를 자기네들이 병합을 하니까 여기 나오죠. 러시아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됐고 다시. 왜냐면 우크라이나의 땅이었다가 러시아 땅이 됐으니까. 러시아 시장이 이제 내수 시장이 된 거니까. 두 번째 성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련일 때랑 이번에 두 번째 성장을 경험한 오래된 생산자들이 있다. 옛날에 이제 그 소련 샴페인 만들던 오래된 생산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곳의 대표 와인인 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비 뭐 뭐시기. 여기가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인 유리 코발초프가 소유하고 있대요. 러시아 이거 대통령 푸틴 친구인 유리 코발초프라는 사람이 크림반도에 있는 이 대표 와인이래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 제가 되게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유리 코발초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러시아 금융가의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푸틴을 비롯해서 러시아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의 자금줄이래요. 그 금고 같은 존재래요. 절친이랍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이게 진짜 코미디더라고. 또 다른 거대 와이너리인 뭐 아브라우 드루소는 올해 1월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치 은퇴하면 자기는 그곳에서 일할 거래. 와이너리에서 일할 거래요, 푸틴이.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답니다. 아브라우 드루소라는 이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올랐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지도를 제가 캡처를 떴어요. 여기가 이제 흑해고 여기 튀어나온 데가 바로 크림반도죠.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가 와인 산지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러시아 와인 산지? 와인 산업을 얼마나 키우고 싶으면은 저렇게까지 할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크림반도하고 여기 크림반도하고요. 여기 보면 조지아 보이세요? 조지아? 뭐 와인의 탄생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고대 방식으로 만들고 이 조지아가 또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코카서스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카서스 산맥 요 주변에도 와인 산지예요. 그리고 여기 크림반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러시아의 와인 산지라는 거거든. 코카서스 지방하고 그다음에 크림반도에 러시아 와인 산지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련 샴페인 그 스탈린이 정책적으로 완전히 그냥 뭐야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샴페인을 만들어 해가지고 소련 샴페인을 만든 곳이 여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와인 산업이 엄청났어. 자,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릴게요. 1937년부터 했다 그랬죠. 샴페인을 모방하기 위해서 샤르도네를 심었어요. 샤르도네랑 알리고떼. 그래서 알리고떼랑 샤르도네를 블렌딩 해가지고 만든 게 소련 샴페인이야. 근데 이제 그 소련 샴페인을 비롯해서 뭐 레드랑 화이트도 만들었겠죠. 다 해가지고 1980년 소련이 한창일 때 1980년 생산량이 어느 정도냐면 4,800만 헥토리터인데 감이 안 오죠. 당시 1980년 당시에 미국이 생산했던 와인의 3배. 그때는 또 미국과 소련의 냉전 경쟁을 한 거예요. 경쟁이잖아. 뭐 우주 경쟁하고 할때 이제 와인도 이게 미국보다 더 생산해. 미국보다 3배를 생산했습니다, 소련이. 말이 됩니까? 그때 이제 생산량이 이탈리아가 그때 1등이었어요, 생산량이. 프랑스가 2등, 스페인이 3등이었어요. 4위가 소련이었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1990년 초에 소련이 붕괴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경제 불황이 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인데 알코올 뭐 금지까지는 아니고 뭐 거의 뭐 이제 자제령을 내려요. 정책적으로. 그래가지고 완전 와인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가지고 1990년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아까 4,800만 헥토리터라 그랬는데 1,600만까지 줄어요.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포도밭 면적 자체가 51%가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말이 되면은 아예 러시아에서 와인 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러요. 그러다가 2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가만 안 있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와인 이제 만드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뭐 저기 신대륙 많이 갔잖아요. 뭐 미국, 호주, 뭐 칠레. 칠레 다 가서 뭐 만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딱 보니까 땅값도 싸고 저거 옛날에 와인도 포도도 재배해봤고 나쁘지 않은데 기후도 그래가지고 간 거야. 거기를 살립니다. 거기 회사를 합작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을 시켜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는 많이 투자 안 하다가 2014년에 아까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땅이 되고 나서 투자를 엄청 해. 그러니까 이제 와인 산업을 키우기로 아예 마음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또 정책을 하는 거예요. 샴페인을 정작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포도밭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제 그거를 러시아가 야, 너네 가. 이제 나는 필요 없어. 당했다. 그냥 우리가 샴페인 쓸 거야.
이렇게 산 거지. 일단 러시아는 투자를 많이 했고 와인 산업 자체를 자기네들의 돈 되는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이제 이번에 법령 개정이고요.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그 규제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굉장히 엄격하게 뭐 AOC 제도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아예 좋은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와이너리도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품질이 들쑥날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련산 샴페인, 러시아가 생산하는 스파클링 와인의 80%, 샴페인이라고 지는 쓰겠죠. 그 80%가 자기네들이 진짜 샴페인처럼 만들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포도 액을 사서 자기네들이 그냥 거품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포도를 재배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도 즙 사가지고 거품 넣어가지고 만드는 소련 샴페인, 그거를 이제 샴페인 달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80%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이 프랑스 사람들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에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샴페인을 어쨌든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만 쓴다? 안 좋게 보면은 쓸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와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샴페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알고 나니까 야 최소한 그러니까 진짜 샴페인을 만들려면 이 정도 노력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샴페인을 쓸 자격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 기사 준비하면서 느낀 건 요즘에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뭐 그렇죠. 보면은 막 뭐 김치라든지 뭐 한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나라 술 뭐 예를 들면 막걸리가 있다고 쳐봐요. 막걸리라는 이름을 중국이 가져가가지고 마음대로 뭐 중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프랑스나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저거 아닌데? 저거는 진짜 막걸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이번에 러시아의 저런 결정이 과연 뭐 그냥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